예, 3일째 되는 날에는 이 티구안과 아르테온을 타고 여기 볼프스부르크에서 드레스덴까지 이동을 하는데요. 티구안과 아르테온 두 가지 차를 나눠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승에 준비된 아르테온은 디젤과 가솔린이 하나씩 있고, 이 티구안은 전부 다 디젤이라고 합니다. 이 디젤은 전부 다그 240마력 트윈터보 있잖아요. 그 엔진이라고 합니다. 티구안 아마 올스페이스를 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올스페이스는 아니고요. 예, 전부 일반형 티구안입니다. 네, 가로 세로가 거의 정사각형처럼 네모난 형태인 것 같아서요. 지금 가방들을 보면 똑같은 구조로 세로로 놨다 가로로 놨다 하는데 거의 뭐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니까요. 제 리모아 가방이 70cm 7인치고 다이시 가방도 상당히 폭이 넓은 편인데 요게 다 들어가네요.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에 저희가 처음 타는 차는 아테온 디젤이고요. 바로 옆에 오토캐스트의 이달 기자가 있고요. 뒤에는 그 업계에서 가장 초미녀로 소문이 난 조윤소 과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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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소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채널에 출연하게 됐어요. 네, 미간 말을 있다. 저 옆에 볼륨 있다. 이번에 그 아테온이랑 네. 티구안이랑 이제 번갈아 한 대씩 타고서 운전자도 한세번세번 바꾸지. 두번세번 바꿉니다. 교체. 네, 바꾸는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드레스덴까지 가는데 그냥 이 앞차 콤보 인스트럭터 따라간다고 하네요. 유럽에 지금 시승 출장 와서 앞차 따라가는 시승은 처음이에요. 유럽에서 한 번도 따라가는 거 해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GTE 출장 때는 따라갔었어요. 보통 도요타나 렉서스 같은 일본 브랜드가 이제 미국에 가서도 줄 서서 다니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헬멧도 씌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차 조용하다. 딱 요만큼만 달려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용하네. 목소리가 참 감미로우시네요. 누구다? 아니요. 내비게이션. 세컨 액션. 이게 줄 서서 가니까 이 시내에서는 여기가 신호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잠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차가 1호 차고요. 지금 이제 말이 나왔을까 말인데 아테온 같은 경우 저 시퀀셜 저게 확실히 이쁘긴 해요. 그러니까 디젤이고 가솔린이고 모두 최고 사양만 넣군요. 그쵸. 시승차에 R라인에.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죠? 예, 이 차도 역시 2.0 트윈터보의 240마력 엔진이고요. 디젤.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는 건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냥 안 들어오겠지. 그동안도 안 들어왔었으니까. 제가 보기엔 거의 확실해요. 저희가 타고 있는 이 차는 폭스바겐 아테온이고요. 240마력의 트윈터보 디젤 엔진입니다. 지금 소리가 지금은 잘안 들리는데 살짝 밟아서 가속을 할때 보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중후한 소리? 우르렁거리죠? 네, 아, 이뻐요. 디젤 엔진인데 이쁜 소리가 나는 차입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달리고 있는 길은 이 왕복 2차선의 국도인데요. 제한속도가 100km예요. 여기에 지금 한상기 기자 절대 과속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느린 편이네요, 지금. 저 그냥 앞차 따라가고 있어요, 인스트럭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취월도 안 되고. 운전자 교체 30분 뒤에 이루어진다고. 진짜요? 네. 좀 있으면 이제 찍기 시작해야겠구나. 이 페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페달에, 뭐라고? 근데 엔진 소리가 참 좋은데. 소리 되게 이뻐요. 엔진 소리가 되게 예쁘다로 의견이 모아지네요. 그런가요? 네. 무제한 구간이 들어서면서 차들이 빨라지고 있어요. 앞차가 달려야 빨리 달리지. 아, 근데 진짜 수살리네. 속도 무제한. 이거 혹시 저기 시승 행사가 아니라 혹시 탁송 시키는 거 아니야? 맞지? 맞지? 탁송 시키는 거지 이거. 드레스덴에서 다른 나라 그 기자들 미디어 시승회 하는데 이거 탁송 시키는 거 같은데. 안전하게. 안 달리나? 2차선에서 달리겠죠. 어차피 이차 240밖에 안 나가요. 속도 제한이 있어서 위터 타이어라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SUV 같은 경우에는 위터 타이어 끼면은 대략 한 210에서 속도 제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2014년에 투아렉 빌렸는데 그 차도 위터 타이어 210에서 제한이었어요. 가로수가 되게 고르게 났거든요. 근데 이 차도 좀 그래요. 아무리 폭스바겐이랑 출장 왔어도 칭찬 5번에 단점 한 번쯤 하죠. 그럴까? 그럼 단점을 얘기를 하자면 이 차가 진동이 좀 있어요. 마트 주차장에서 우리 막 교대하고? 그러게. 내가 운전 얼마나 했어? 한 40분 했나? 한 40분, 50분. 40분 했나? 아까 10분이라고 했을 때가 10시였으니까. 그치. 내가 지금 이거 40분 정도 운전한 거지. 교대 지점이 마트 주차장이에요. 저기 레알이라고. 네, 예. 나이키 클리어런스 하고 있는데 우리는 클리어런스는 참가 못 하고요. 지금 아쉽게도. 마트 주차장에서 차를 여기서 교대를 하게 됩니다. 티구안들을 지금 여기 다 타고 와서 서 있고요. 저희는 아테온에서 운전자 교대만 하고 갈 예정이에요. 마트 주차장 일단 빠져나가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는 차선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거죠? 아, 대단. 끝. 가요? 아태원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디자인입니다. 아, 외관 디자인? 네. 역시. 외관 디자인이 어떻게 좋아요? 그런 거 물어보면 좋지 말고, 나 어떡해. 어떡해. 뭐 어떡해. 아니, 어떡해. 그냥 좋다고 하면 되지. 좋아요. 좋습니다. 확실히 캐릭터 라인이랑 여러 가지 라인들이 많이 세련되졌고, 더 넓어지고 낮아져서 스포티한 느낌이 나면서 아방가르드하고 예술적인 느낌 많이 나요. 아,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아트 플러스 이온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차명이 그렇게 나온 거죠? 네. 폭스바겐은 아트입니다, 이거. 이제 바람 얘기는 끝났나봐요, 폭스바겐은. 아, 근데 운전 너무 조금씩 한다, 그치? 근데 확실히 이 색깔이 메인 컬러답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네. 이호선 차장이 무작위 로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와, 무슨 로비? 운전하지 마라. 저 영상 촬영 중이다. 좀 더 열심히 달려라. 근데 진짜 바로 이어서 타니까 비교 많이 된다. 아, 진짜? 네, 실내 소재가 아태현이 훨씬 좋고. 지금 똑같이 이 부분. 네,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달려도, 이게 같은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아태현이 좀 더 고급스러워. 근데 이 차도 속도감이 되게 낮네. 지금 190으로 달려도 별로 감각이 없어. 역시 고속주행 안전성은 되게 마음에 들었어. 근데 진짜 이렇게 상대적으로 키가 큰 차 치고는 안정성. 네, 고속안전성이 되게 좋아요. 맞아요. 네. 200이 되게 이렇게 무난하게 나가요. 쉽게. 그리고 아까 저기 다혜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 새로 그러니까 최신의 이 차선 유지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 혼자서 이렇게 유지를 할 때 되게 부드럽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질감이 별로 없어요. 옆에 계신 조현수 차장은 승차감 어떠세요? 역시나 요추 부분을 잘 잡아줘서 포지션이 아주 편안하네요. 좀 더. 승차감을 얘기했는데 왜 시트를 얘기해? 아, 승차감, 네. 승차감이요? 승차감은 아, 어떠세요? 사실... 잠깐만, 승차감은 어떠세요? 즐겁네요. 근데 이거 영상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와, 와, 솔직해. 어떡해요, 저. 아, 아주 마음에 들었어. 도움이 안 돼. 아니, 우리한테 도움 돼요. Drive straight ahead after 1000 meters and continue to follow the 14. 정신없다, 라디오에 지금 스피드 리미터 띵띵해, 얘. 정신하던데, 진짜. 달리는 속도 대비 진짜 안정적이네요. 그렇죠. 예, 우리 드디어 현립이래. 이단의 돌마스. 예, 드디어 우리 드디어는 아니구나. 예, 드레스덴에 도착했습니다. 저 드레스덴에 오는 건 처음이에요. 독일은 뭐 그동안 많이 오긴 했는데 드레스덴이나 뭐 베를린은 아직 못 가봐서 신기하지 않죠. 그래봐야 독일이지 뭐. 뭐가 신기해. 다 뻔한 뻔자지. 그래도 실장님이 되게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와보셨는데 진짜 아름답고. 진짜 아름다운 곳은 네덜란드나 스위스예요. 흥쳇. 흥쳇? 헐. 헐. 인정? 질이라고 하는 게 다행이지. 여기도 뭐 전형적인 독일식 다 디자인이구만. 반듯반듯. 여기가 신도시야? 네. 어? 우리 숙소 있는 데가 드레스덴 성당하고 시내 중심가 한가운데예요. 그래? 아, 그럼 걸어서도 어디서 나갈 수 있나? 걸어서 다 다닐 수 있는 아, 너무 한가운데예요. 좋다. 너무 좋다. 그럼 호텔이 되게 좋은 거라는 뜻이네. 네, 강 좋아요. 옆에.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골랐는데요. 진짜요? 그럼요. 이번에 아, 어디서 고른 거야? 아, 그 직접 고른 거라고? 저거 정인 줄 알았어요. 저거 주공 아파트. 연립주택. 주공 아파트, 주공 아파트. 완전 아저씨야 말하는 거 보면. 동동 연립주택. 누가 요즘 연립주택이라고 말을 해? 어, 저 차 색깔 예쁘다. 아, 근데 이쪽에 오니까 확실히 좀 저 서쪽보다 건물들이 약간 좀 칙칙하긴 하네. 저런 데가. 왜냐면은 그 슬로바키아나 그런 데 가잖아요. 아직도 그 예전에 그 공산주의 잔재가 좀 남아있어요, 건물에. 그거랑 좀 비슷하긴 하네. 그 느낌이 조금 나긴 해. 그러게요, 우중충. 네, 우중충. 그 저쪽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팀에서 제안을 해주신 것 중에서 고른 거예요. 아, 호텔? 네. 아. 근데 시내 접근성을 많이 봤죠. 자유시간. 잘했어요. 히히. 이래서 사람들이 조연수 하는 거구나. 야, 근데 이게 좀 3만원도 안 되는 거 치고는 되게 좋다. 엄청나죠? 그니까 이거 어마어마한데 진짜. 인형맨. 근데 되게 무거워, 거의 심지어. 무겁기까지. 인형맨. 배터리도 들어가요. 아, 진짜야? 아, 나 배터리 들어간 거 싫은데, 마이크. 야, 여기 하노버네. 하노버랑 똑같네요. 아, 똑같은데, 별로. 다르네요. 그렇다고 또 바로 저 앞에 저 풀만도 저거 호텔이네.
풀만? 네. 어, 풀만 호텔. 부 동독이어서 그런지 뭔가 바람이 춥게 느껴지네. 썬루프 한번 열어줘 봐봐. 썬루프야? 아, 썬루프. 봐봐, 이 잠실 주공 아파트. 그죠? 안 웃겨, 그만해. 뭘 또 그저야, 그저는. 아, 진짜 주공 아파트 같은데. 성산동 주공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요? 성산동은 또 내부역이지. 아, 근데 배고프다. 이번에 먹는 점심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뭐든. 글쎄요. 라면에 김밥 맛있어요. 없어요? 네? 선배 가방에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쯤에서 한국식당 가고 싶다. 그쵸. 아니, 그만해, 안 웃겨. 한가시. 그만해, 이제. 다 간님들하고 타고 다니네. 이제 보니까 이 양반들 저기 뛰어지면 계속 가는구나. 네. 멈추기 전까지는. 호텔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드레스덴으로 먼저. 투어하고 이제 체크. 아, 투어하고? 네. 아, 드레스덴 공장 먼저 보고? 네네. 아. 이 안에서 식사하고. 아, 여기서? 네. 드레스덴 공장에 왔고요. 여기서 일단 밥 먹고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유리 공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네. 예, 공장 투어하고요. 이제 다시 원래 처음 탔던 아테온 타고 호텔로 간다고 합니다. 호텔에 여기서 호텔까지 2.4km. 공장은 저기 사진이나 비디오 영상 촬영이 안 돼갖고요. 아무것도 건진 게 없네요. 티구안 타다가 이거 타니까 다시 너무 좋다. 아테온 진짜. 아테온 완전 좋아요. 드레스덴도 참 조용한 도시구만. 역시나 그러네요. 네, 조용조용해 완전. 아니 진짜로 이게 같은 엔진인데 아테온이 엔진 소리가 좋아. 무앙하고. 와 진짜 여기는 해가 순식간에 지네. 지금 뭐야 4시 2분인데 해가 거의 졌어. 얼마나 심심할까 이 사람들은 겨울에. 그러니까 남자들 얼굴이 되게 칙칙하게 생겼잖아요. 우울하게 생겼죠. 우울하게. The hotel name is Vienna House. Vienna House. Vienna House. 이거 저기 주차장이 지하예요? 가라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하인가 봐요. 유럽은 웬만하면 이거 지하 주차장이 없는데. 호텔이 지하가 있을. 그러면 어. 그냥 가라지 무슨 흑연도 네, 달려요. 저거요? 트램. 유럽에서 도시에서 운전하다 보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 내가 어느 순간에 철길 위를 달리고 있어. 어머. 깜짝 놀라. 근데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거기가 트램이랑 차랑 같이 달리기도 하고. 어머. 폴란드에서. 너가 어느 순간 갑자기 소름이 끼치더라고. 내가 뭐야, 내가 지금 철길을 달리고 있네. 다 달리더라고 거기가. 아저씨가 선배 불러요. Why? 말 뭐야? 아, 할아버지가 아태원 신기하게 쳐다보네. 근데 아직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신기하긴 하지. 뉴니까 완전. 옆에 드라이빙이라고 써있잖아요. 아 그래서 쳐다보는구나. 아 그래서 쳐다보는 거야? 아. 그런데 어 Fastball is in Noch and Ant. 조윤수 씨 막 독일어도 하네. 와. 잘하죠? 나는 아랍어도 하는데. 폭스바겐 7년이면 뭐 독일어쯤이야. 투모크트 스트레스덴. 나는 한 30개국 더 해. 아랍어까지 해갖고. 짱이다. 네. 샬람? 어머 여러분 이거 되게 멋지네요. 그죠? 뭐가? 이거. 이게 뭔데? 고성. 와와 아름답다. 릴리 뷰리. 아 지하야. 저기 드레스덴 성당. 아 진짜. 오케이. 아. 이번에 너무 어렵다 진짜. 또 하필 서울역이다, 서울역. 지하야. 그때도 여기 공터였어요. 그래? 난 이거 저기 야외에 세면 내일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좀 찍으려고 했는데 또 하필 또 지하야. 지하면 또 이거 이다희 선생 또 저기 전문 아닌가? 지하 주차장 전문. 예, 네, 지하 전문. 지하에서 이상하게 리뷰 잘하는 사람. 어, 신기해. 와 여기 되게 좁다. 신형빌딩 신형빌딩. 신형빌딩. 여기서 이제 차를 알아서 대는 거. 아 2층. 맞아 2층 간다고 그랬지? 네 2층. 아 2층. 운전 잘하시네요. 예? 운전 많이 해보셨나 봐요. 뭐 그렇죠. 유럽에서만 한 7만 킬로 했으니까요. 아니, 지하 2층까지 있는 유럽 시내 주차장은? 아 정말 되게 드물어. 이거는 호텔 주차장이 아닌가 보네. 그럼 공용 주차장인가 그냥? 티켓 끊고 바로 아래 바로 오른쪽에. 그지? 스타인베르거는 내가 이집트 룩솔에서 잤던 호텔이더 아니야? 스타인베르거. 네, 스타인베르거. 오케이. 내릴 수 있나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드레스덴에 있는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 얼굴 되게 부담스럽네. 근데요, 이다희 선생이 드레스덴은 또 꽉 잡고 있죠. 여기 어때요? 저 한 번 와봤어요. 근데 이 호텔 되게 비싸고 좋아 보이는데요. 아직 위치가 너무 좋아서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호텔 바로 앞이
여기 바로 광장이거든요. 완전 아, 지금 딱 해가 질 때가 그런지 아 멋있다. 화면에 지금 그림이 기가 막히게 미치네. 야. 이게 지금 볼프스부르크에 있다가 오니까 모든 게 다 좋아 보여. 좀 민간인들이 있네요 여기. 여기가 2차 대전 때 완전히 그냥 폭격을 당해가지고 열화탄인가 뭐 그 고온으로 모든 걸 녹여버리는 폭탄 그걸 여기다 떨어뜨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완전히 녹아버렸던 그런 도시였는데 여기가 드레스덴 시내 한복판 가장 번화한 곳이라고 하네요. 우리 글루와인 한 잔씩 할까요? 글루와인 그게 뭐야? 와인이야 그것도? 여기 위에 이렇게 써있는데요. 글루와인 아 글루와인 나이사님 글루와인이 뭐예요? 끓인 와인이에요. 예? 끓인 와인. 아 끓인 와인. 예. 아 주문하셨어요? Then is this the mine or the drink? 네. 오케이. 니트 게슝. 한 게슝. 오케이. 일단. 라이트로만. 야. 놓고 가는 거죠? 네. 36. 오케이 오케이. 그런 뜻이군요. 어우 비싸네. 진짜 이거 얼마예요 이게 지금? 36유로. 그럼 6유로네요 하나에? 아 근데 이거 되게 정교하다. 그러네요. 그치. 어 엄청 정교하네. 양. 그치 크리스마스니까 양이 있어야죠. 어 엄청 정교하네 이거. 3,999.95. 4,000유로예요. 여기 오니까 뭔가 사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예쁘지. 네, 디자인들이 다 되게 예뻐요. 아니, 가게 자체가 예뻐. 네, 나이사님 지금 있는 게 돈뿐이에요. 이게 아니고 네. 저번에 프랑크푸르트 갔다가 한 차례 좀 남았어. 네. 그럴 때 좀 같이 다니는 사람들한테 조금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나이 한 차례도 더 먹은 사람이 이런 거 해. 아니 여기에 지금 힐튼이 호텔이 있는데 나 이렇게 작은 힐튼 호텔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드레스덴에서 그래도 제일 비싼 데가 아닐까 예상이 되는데요. 시점이 쓰는 미사 시간이라고 하네요.